이사야의 감사와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자, 계속해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확신을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자,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의 인용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출애굽 당시 애굽의 그 사나운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세를 필두로 해서 온 백성이 이렇게 노래를 한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부어진 구원의 은혜란 말입니까? 사면 초가가 따로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그 사나운 군대가 이제 막 흙바람을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앞으로 나아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가면 말발굽에 짓밟혀서 칼에 창에 맞아 다 죽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죽음의 공포가 현실로 이스라엘을 습격한 것이지요. 바로 그 위급한 순간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팔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위기의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생생한 그 구원 체험에서 터져나온 감격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이사야가 이제 봅니다. 이스라엘 앞에 아수르 제국과 아람의 위협이란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사야는 출애굽의 그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베푸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이사야는 먼저 맛본 구원의 기쁨에 너희가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자, 본문 4절로 5절인데 4절로 5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말하여라. 첫째,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둘째,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셋째, 그분의 하신 일을 민족들에게 알려라. 넷째, 그분의 이름이 높여졌음을 선포하라. 다섯째,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그 이후 그분께서 위업을 이루셨도다. 이 일이 온 땅에 알려질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높여진 이름을 민족들 가운데 널리 전해 그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여호와를 민족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그 계시 사건을 통해 높여진 그분의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경험을 민족들에게 전파할 사명이, 제사장적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사실상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이 일. 사실상 이 사명은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내게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너끈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고통의 현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수시로 삶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길, 저와 여러분이 물리치길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확실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삶 속에 자주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던 인생의 목마름, 단순한 목마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까지 가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 높임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이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VIP들에게 내가 만난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합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VIP들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